그쵸, 한국. 나는 타서 그 고도를 뭐 한다? 그쵸, 올라간다. 클라이밍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밤하늘 속으로 고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동사죠? 네, 여기도 뭐 써야 돼요? 아니, 동사 엔드요. 써야죠. 이렇게 end 병렬 구조. 그래서 A, B, and C. 오케이? 그래서 이륙을 해서. 자, 그 위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앞에 거, 뒤에 거. 그쵸. 몇이 있으니까 S 붙여야죠. 자, 비행기가 shakes out. 흔들리자 나는 얼어붙었다. 그쵸. 느끼면서 마치 내가 통제 불능. 낫이 있으니까 nothing to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부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anything 써야죠. 왼쪽 날개가 start 다음에 뭐 써요?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쵸. losing 읽기 시작했고, 오른쪽 엔진은 거의 멈췄다. 자, 비들이 강타한다, 유리창을. 그리고 나는 어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더 나쁜? 그쵸, getting, was getting, I'm getting, 그,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풍속과 보조를 맞추는 게, 여러분, have trouble, 뭐 쓰죠? ing, 그렇죠. 그래서 그 기류와 풍속에 맞추는데 어렵다. 자, 내가 이게 뜻이 뭐랬어? 그쵸, 손을 뻗을 때, 마이크로폰, 센터에, 왜 손을 뻗었지? 그쵸, 보고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보고하기 위해,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을 때,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위급 상황을 선언하기 위해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그쵸, 뭐 하기 위해서는 이거죠.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가 여러분, 투부정사예요. 이것도 하려고도 뭐야, 투부정사죠. 에? 자, 내, 떨리는 두 손이, 우연히 뭐 했다? 그 기와귀 레버를 뭐 한다? 부딪힌다 이거죠. 툭 친다 이거죠. 손몇 마리예요? 한 마리니까 뭐 써야 돼? 범스 써야죠. 자, 그러자 왼쪽 엔진이 갑자기 regains power, 동력이 되살아난다. 이게 괜찮구나 생각하고 느낌 빡 와서 나는 그 레버를 뭔다? 그쵸, 민다, 투포 뭐까지? 끝까지. 양쪽 몇 마리야? 양쪽이니까. 예, 엔진스, 그쵸. 모두 백파이어, 점화되어 어디에 도달한다? 앞에 거, 뒤에 거. 그쵸. 투가 뭐뭐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쵸. 필링, 느끼면서. 자, 최악은 끝났다라는 것을. 대시저 됐? 예, 뭐뭐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알게 된다. 내 몸이 뭐 하는 거? 긴장이? 그쵸, loosening. 그래서 여러분, find 목적어, 이렇게 형용사 써야 돼요. 여기 형용사 at ease 뜻 적으세요. at ease가 편안한, loosening이 풀어진,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그래서 내 전체 몸이 풀어지고 있고,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자, 나는 믿는다. 새로운 세기에 지난 몇 번째 10년이? 그쵸, 두 번째 10년이, 그쵸? 매우 뭐할 거라고? 그쵸, 그럼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그쵸, 형용사 쓰죠? 그래서 앞으로, 2020년인가요? 20년 이후는 매우 다를 거라고 믿는다. 물론, 자, 다를 거라 믿지만, 물론, 기존에, 뭐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뭐 써야 돼? 그쵸.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 받으려면, 그들은 써야죠. 은은 뭐야, 은? 앞 단어, 써요. 후가 눈이고요. 훔은 을을이에요, 을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한다? 이 단어가 뭐야? EQH가 뭐예요? 자, EQH, A with B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이거 S 안 붙은 거 써야죠? 그래서 EQH에다 밑적고 동일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공을 뭐와 뭐로 동일시한댔어? 그쵸. 그쵸. 돈과 권력으로, 권력과 성공을 동일시하는 수백 명의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즉, who 있으니까 또뭐 써야 돼? who. 즉, 그 사람들은 determined. 이 단어 중요해요. 별표 쳤나요, 여러분? 이게, 저기, 뭐도 있어요. 굳은 의지. 교과서에도 이 단어 나와요, 여러분. 그,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존.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로블링. 워싱턴. 다 로블링이에요, 셋 다. 워싱턴 로블링. 그 다음에 그 에밀리, 에밀리, 정확히 그쵸, 에밀리. 그래서 에밀리가 디터마인드 했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의지에 결연한 이름, 마음먹은 이런 뜻이죠. 이해가요? 마음먹은.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고. 이거 위치 중요합니다. Never, 투 다음에 뭐 써요? Get, 그쵸. Never get off. 뭐 하지 않겠다고? 그쵸. 절대 그와 같은 돈과 권력의 쳇바퀴에서 get off. 뭐 하지 않겠다고?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동사가 있어, 없어? 그쵸, 동사가 없죠? 그래서 건강과 써요, well-being 써요. 건강, relationships, 관계, 무슨 관계? 인간관계, happiness, 뭐?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써요. In terms of에 비춰주라고 써요, 뭐, 관점에서. 자, 그래서 행복이라는 저 관점에서 코스트에다 비춰주고, 코스트는 이제 손해죠, 손해. 그쵸, 대가 써요, 대가, 손해, 비용. 자, 그래서 명사 나오면 뭐 써야 돼요? despise 써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포기, 그쵸? 포기, 대가한다는 건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포기하면서 그러한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공을 향한 의지에서 성공을 향한 그 쳇바퀴에서 뭐 하지 않겠다고? 내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수백 명의 사람이 있고, 또 성공을 뭐 하는 사람? 돈과 권력으로 동일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 대시에다 붙였고, 대시는 밑에다 하나 뭐 붙여줘야 돼? 짝대기 하나 더 붙여서 는 이렇게 후와 후 지금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재진술하는 거죠?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또 여전히 추가죠?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Desperately. 자, 무슨 뜻이죠? 그쵸? 필사적으로. 진짜 잘해요, 잘해요. 지성이가 진짜 좋은 친구 될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승진을 뭐 하는? Looking for 그렇다고 여기 정원이나 이거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희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민기도 갈수록 올라가고요. 근데 잘해. 박시성 어때요? 지성이 원래 잘하죠. 먹는 자, 먹는 것도 잘하고 써요. 자, 뭐 하고 있는? 네,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지. 써요. 뭐뭐 하고 있는 영어로 뭐야? 그쵸, looking for죠, looking for. 그래서 다음 승진을 찾고 있는,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또한 뭐가 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자, 근데 이게 승진이 할 만해요, 여러분. 네? 승진 할 만하죠? 왜할 만해요? 그쵸, 12억 주잖아. 여기 는이죠?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얼마를 받는다? 12억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이걸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앞단어 받아야죠. 여기에서 대신 정확하게 뭐 승진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뭐 갔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 연봉 받아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거 그 승진입니다. 승진. 자, 그러면 they believe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거 순서, 이거 별표잖아요, 여러분. 이거 별표 쳐놓고 대신 뭐 받는다? 승진 받는다고 했죠? 에? they believe는 이렇게 중간에 삽입해서 넣는 게좀 어려운데, 자, 우리 생각이야, 그들 생각이야. 그쵸? 이 부분이 중간에 삽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뭐는 승진은 그들의 뭐를 욕구를 뭐 해줄 거다? 그쵸, 충족시켜 줄 거다 라고 이제 그들이 믿기에 그러한 연봉이 그들의 욕구 열망을 satisfy 뭐 해줄 것이다? 그쵸,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이제 그들이 믿는 12억짜리 다음 승진을 필사적으로 뭐 하고 있는? Looking for, 뜨죠? 그쵸. 찾고 있는 뭐가 있다. 아직도 수백 명의, 그쵸.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근데 여러분, 영어 하려면 일단 이거 할수 있죠? 해봐요. 여전히 뭐가 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일. 필사적으로 다음 승진을 뭐 하고 있는? 찾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 근데 다음 승진이라는 것은 12억 정도 받는 거다. 그쵸? 대신 뭐 받아요? 그, 승진. 승진은 누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믿기에 뭐해 줄 거다? 충족시켜 줄 것이다. 그들의 욕망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해야지 쓸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좀 어렵겠지만. 자, 여러분 욕망은 여러분 했던 것을 욕망이에요. 할 것을 욕망이에요. 그렇죠. 할 것이니까 to feel 써야죠. 그래서 이제 뭐해지고 싶은 욕구예요. 뭐해주고 싶은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욕구죠. 예? 자,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요? 그쵸, 스스로 자신에 대해. 그쵸? 오어 무슨 구조? 자, 사일런스와 병렬인 거 맞히면 3등급. 그쵸, satisfy. 예,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써요. 그 대시 아까 뭐 봤는데 했죠? 그쵸, 승진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며. 그쵸? 또한 승진은 뭐 하게 할 거다? 승진은 뭐 해줄 것이다? 이 셀시파이어 병렬인데 써요. 침묵시킬 것이다. 그들의 뭐를? 불만족을. 여러분 어떤 불만족이 있었어요? 가족과 시간 못 보내는 거. 그쵸? 그래서 돈만 있으면 가족들이랑 시간 못 빼는 거, 그거 좀 가족들 조용하게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12억 벌면은 뭐 아내한테 뭐 10억 주면서 아 그냥 조용히 있어 이거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좋아요? 네. 아 여자가 이제 딱 12억 벌어서 남편 10억 주고 이거 먹고 살아, 나 조용히 해 대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만족을 뭐 해줄? 침묵시켜 줄 거라고 믿는 이거를 필사적으로 뭐 하고 있는, 찾고 있는. 자, 이 문장 중요해요. 여러분 펼쳐 놓으세요. 이게 그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썰립니다. 자, 그러나 그 서양이든 날로 부상하고 있는 뭐든 경제권이든 써요. 보스 A and B 무슨 구조? 예, 병렬 구조라 둘 다 인 써야죠. 인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진국이든 어디든 개발, 그쵸, 도상국이든 되어라. 그래도 여전히 희망적인 거는 more people. 뭐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일상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써야죠. 그 사람들은 앞단어 받으려면 뭐 써야 돼? 그쵸, who. 그 사람들은 recognize 뭐 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깨닫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어떤 꿈들이 무슨 길이며? 그쵸, 여러분 이거 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예, broken dream 뭐 이런 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 broken dream.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하나 나오죠. 뭐 하나, 하나 더 있는데? 두 개밖에 없나? 네? 동행이가 뭐 했어요? 뭐 두 개밖에 없나? 예, 두 개밖에 없나? 아, 여기 있다. 이거죠, 이거. 찾을 수 있다, 없다? 그쵸, 없다, 이거.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첫 번째, 뭐와 뭐는 성공과 권력 추구는 막다른 길. 만약에 여러분 12억 벌면요. 그냥, 무슨 느낌이야? 막다른 길. 예? 예, 뭔가. 그쵸, 허무하고. 꼼짝달싹 못하겠죠. 두 번째는 깨진 꿈. 예? 뭐 이거 12억 벌었더니만 가족 다 풍비박산 나고요. 그쵸? 예, 별로 좋지가 않더라. 예? 지성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를 찾을 수 없다? 정답을 뭐 할 수 없다? 그쵸, 정답 땡 뭐 이렇게 찾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을 권력 추구가, 돈과 권력 추구가 이거라는 것을 뭐하고 있는, 깨닫는 사람이 있다. 자, 뭐뭐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Dead. 그쵸, dead 1번, 그 다음에 여기도 뭐 2번, 그 다음에 또 여기 dead 몇 번? 3번. 3번 이렇게. 여러분 빨간 글씨 보세요. 1번, 2번, 빨리 써놔. 이거 몇 번? 3번. 그래서 1, 2, 3번 여기 써줬죠? 1번, 2번, 3번 여기 써줬잖아, 이거 3개. 예? 자,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욜로 하잖아요, 욜로. 예? 욜로 몰라요? You live once
YOLO. Life once인가? 아무튼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어?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돈과 권력이 다 뭐일 뿐이다? Dead ends, 뭐다? All dead ends, 뭐다? 막단 길이다. 두 번째. 그들은 뭐 하고 있을 뿐이다? 쫓고 있을 뿐이다. 무슨 꿈을? 그쵸. 깨진 꿈을. 깨진 꿈. 쨍그랑! 예, 가봤자 이제 풍비박산. 네? 자, 세 번째. dead. 1, 2, 3. 뭐를 또 깨닫고 있냐면 그들은 절대 인생에 뭐를 찾을 수 없다?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해가지고 현타 온다니까요. 가족들은 다 무시하고 집에 가면 누구만 반겨줘요? 강아지만 반겨주겠죠. 이해가요? 예. 자, 그래서 뭐로서? 현재 뭐란 정의만으로는? 성공에 대한 뭐만으로는? 정의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 현재의 정의니까 커런트 해야죠? 자, 문제 나갑니다. 현재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죠? 돈. 100점. 오, 똑똑하네. 세요. 돈과 권력이죠? 예. 그래서 돈과 권력이 성공이다라는 어떤 정의. 오케이? 네? 네. 제가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 12시? 근데 이 시간에 딱그 졸리 삘이죠, 여러분. 학교 딱 나와서 점심 먹기 전. 자, 아무튼 이 동굴 권력만의 정의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알수 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성공이 어디에, 그곳에 없더라 이거죠. 자, 여기 because 쓰면 되겠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있죠. 동사 있으면 뭐 써야 된다? Because you are,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네? 네. 자, 그다음 23번. 자, 사회적 인간관계는 benefit에 대답이 적고 benefit이 써요. 그쵸. 이로움을 얻는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로움을 얻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써요. 발달한다 하면 되죠. 그래서 친구관계가 발달하려면, 그쵸? 우리 사귀려면요. 예? 예. 그 칭찬을 해야죠. 그래서 누구에게 서로에게 뭐를? 그쵸, 여러분. 자동 옵션으로 붙는 데 써요. 뭐가? 에게? 을늘이 자동 옵션으로 붙는 데 있죠, 영어에서는. 서로에게 칭찬을 준다 사람들이야, 주는 사람들이야. 그쵸, 주는. ing가 주는 이랬죠. giving도 주는이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사람에서부터 사회적 인간관계가 발달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해요. 여러분은 서로 디스를 해야 친해져요. 네, 정말 이상한 관계예요. 자, 이제 그리고 또다시 뭐 아무튼 now and again은 뭐라고 해야 돼? 예, 때때로군요. 아, 이거 몰랐어 얘들아, 미안해. 때때로군요. now and again이 때때로였어. 적어요 여러분, now and again. 자, 때때로 칭찬을 서로에게 주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그 인간관계가 발달한다. 여러분은 뭐를 해야 발달한다고요? 서로 욕을 해줘야 이제 발달하더라. 여러분 동사 있으면 뭐 쓰더라? of 써요 안 써요? 여러분 because 써야죠. 예. 동사가 없으면 of 쓰는 게 맞는데.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한다. be liked 뭐 받고? 칭찬받고. 그쵸. 써요. be liked는 ed가 사랑받는이죠. 예,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뒤에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가 받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건 수동으로 쓰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receive 자체가 받다란 뜻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respect 맞추면 고수, respect이 뭐랬어요? 그쵸, 면이죠, 면. 관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뭐가 좋다? 그쵸, 사회적 거짓말들은. 자, such as, 뭐뭐와 같은 예시죠, 예시. 그래서 deceptive 뜻이 뭐야? 예, 병렬구조 써요. but 병렬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속이는 해서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죠? 그 뒤에도 뭐 나와야 돼? 그쵸,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둘다 뭐로 끝나야 돼요? 니은으로 끝나야죠. 예, but 병렬입니다. 그래서 deceptive, 여러분 디세티콘 저번에 얘기해줬잖아요. 디셉티콘. 옵티머스는 이제 최상의, 예? 아장가리.
디세티콘 악당이잖아. 속이면서 막 하는 기계들. 으아, 칭, 칭, 칭. 제가 입안을 좀 이렇게 수업할게. 애들. 그 눈높이, 눈높이. 빨간 펜. 자, 써요. 속이지만, 뭐 해주는? 네. 기분 좋게 해주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기와 같은 사회적 거짓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써요. 이 부분은 이제 중간에 삽입된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주어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그다음 뭐 나와야 돼? 동사. 이렇게 동사 나오죠. 그래서 얘가요? 예? 자, 그래서 사회적 거짓말들은 benefit 뭐를 준다? 예, 상호. 상호 뭐야? 그쵸. 상호 인간관계 이익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주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지성이 잘 생겼다. 자, 예, 아니 이건 진심입니다. 자, 사회적 거짓말들은 말한다야 말해진다야. 네, 그렇죠. 뒤에 거 써야죠. for 맞춰봐. for가 뜻이 뭐야? 아, 써요. for에다 밑줄 거 때문에란 뜻도 있어요. 뭐 위에서라고 해도 되고요. 때문에라고 해도 되고 둘 다 맞아요. 자, 여러분 그 이유들 그러면 뭐 써야 돼? 심리적. 그쵸. 여기 명사 수식해주려면 형사 써야 돼요. 심리적 이유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형사는 뭐와 관련이 있다? 명사. 그래서 심리적 이유 때문에 말해주고요. And, serve 표표쳐놔, 얘들아. serve 표표쳐놓고, 이 단어 부합한다, 이 뜻이야.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부합하다가 뭐라고? 딱 들어맞다, 이거죠. 그쵸? 딱 들어맞는다. 누구에게도 딱 들어맞고, 누구한테도 딱 들어맞아요.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들어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의 이익이 봐봐. 오, 주성이 잘생겼는데 웃지 웃지. 쟤 웃는 거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 성공. 그 다음에 주성이한테는 왜 좋아? 맨날 뭐만 듣는 것은? 맨날 뭐만 듣는 것은? 지시를 듣는 것은 어? 어때요? 지성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그쵸. 상처. 데미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실만 듣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합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데이 맞춰봐. 데이가 뜻이 뭐죠? 있습니다. 사람들. 다 틀렸어요, 여러분. 데이가 뭐예요? 100점. 예, 소셜라이즈예요. 어우, 똑똑하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 보고 맞출 수 없어요. 써요. 사회적 거짓말들은 서브가 뭐랬지? 서브가? 예, 부합한다. 그래서 자신의 interest가 뭐지? 이익에 부합된다. 여기 동사 있으면 뭐 쓰라고요? 그쵸. because of 쓰면 안 돼요. 명사 있을 때만 쓰고. 자, 왜냐면 거짓말한 기철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만족을. 예? 기철이도 뭐를 얻을 수 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뭐 했을 때? 기철이들이 노티스, 뭐 했을 때? 목격했을 때, 그쵸?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는 것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뭐뭐라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대, 그쵸. 뭐뭐라는 것을 목격할 때. 그래서 please에다 붙였고, 제발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동사로 쓰면 기쁘게 해주다 이거죠. 또 뭐 칭찬할 게 뭐 지성이밖에 없나? 아, 지성이, 진짜, 지성이가. 아니, 진짜 못생겼죠? 아니요, 지성이 10년 뒤에. 잘생겼어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은 약간 불안전해. 이게 안 잡혔어, 이게 아직 안 잡혔어. 골격이 다 잡혔다고? 아, 그니까, 그치, 더 커야지, 지성이는. 좀 얼마나 지금 여기서 더 큰다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걸 뭐 했을 때, 목격했을 때, 기철이는 이제 만족을 얻고, 자, 여기 또 동사 있으니까 뭐 써요? 되죠. 아니, 앞에 뭐 쓰냐고. 그쵸. 동사 있으면 because 써야 돼요. 또 그들이 깨달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성이를 기쁘게 한 게 이제 그 만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을 때, 이것도 알게 될 때죠? 깨닫기 때문에 뭐 함으로써, 바이아인지 뭐 함으로써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있더라 이거죠.
어색한 뭐를? 그쵸, 어색한 상황을. 그쵸? 농담 한번 하면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 논쟁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죠. 에? 에?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누구에게도, 무조건 뭐뭐라는 것은 해가지고,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 그리고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쵸, 타인의 그 이익에도 부합되는데, 동사 있으면 뭐 쓴다고요? 비코즈. 그래서 올더 타임의 뜻이 뭐야? 모든 시간? 항상이라 쓰세요. 항상. 자, 무슨 시간? 아까 now and again이 뜻이 뭐랬지? 그쵸, again 이거는 때때로고요. 올더 타임은 항상입니다. 항상 진실말을 뭐 하는 것은? 그쵸, 듣는 것은. 지성아, 항상 진실말을 듣는 것은 어때요? 별로죠? 네, 그래서. 왜 별로야? 진실을 들으면 좋으면. 쿠드 데미지에 답이 적고 뭐를 줄수 있기 때문에 상처. 그쵸 상처 그쵸 손상 아 손상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신감과 셀프 이스팀 뭐예요? 자존감에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쵸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자 이거 중요해 여러분 비교도 뭐랬지 비교도 병렬 100점 여러분 무슨 동사 이거 비동사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did 써야 돼요. 근데 과거니까 이제 do 대신에 did 쓴 거죠. 그래서 2, 3년 전에 네가 보였던 것보다 너 지금이 훨씬 더 이게 훨씬이죠. 이런 비교급 앞에 멋지 써야 돼요.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그래서 이말 하면 기분 나쁘더라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시험 이제 그 써요. did와 병렬이에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힘들어도요 버티셔야 돼요. 예? 네 문제씩 끊겠습니다. 네 문제씩. 연습 끝났어요? 아니요, 세 문제 있어요. 도표는 이제 해석 좀 해볼게요. 해석해봐, 시작. 그래프 위에 그래프 네. 보여준다. 네. 결과를 추천해준다. 100점. 모르는 단어 빨리 쓰세요.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오케이? 온이 뜻이 뭐야, 온이? 써요. 이건 다 써야겠다. 아는 사람 없어요, 온? 100점, 네. 그래서 지성이 빼고 다 적으세요. 뭐뭐에 관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발명품에 관한 어떤 interest는 아까 뭐였지? 여기에서는 interest가 뭐였어? 이익이었죠. 써요. 이익이라 써놓고. 여기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관심입니다. 관심. 네? 여기는 뭐라고 interest가? 아니, 관심이라고 관심. 여기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발명품에 대한 관심 정도, 오케이? 그거를 묻는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 나이가 몇 세예요? 그쵸, 청년에게 2011년에 어몽이 뜻이 뭐지? 100점 중에서. 그래서 그 정원이 공부했나 안 했나 보자. 캐테고리가 뜻이 뭐랬지? 아응! 이거 이렇게 아응! 호랑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목차 같은 거 아니에요? 너도 모르는구나. 어흥. 호랑이 한자라면 뭐예요? 범주, 그쵸, 범주. 그래서 다섯 개의 발명품 범주들 중에서 써요. 어몽에 답이 적고, 어몽이 중에서고, 캐테고리 모르겠으면 주머니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다섯 개의 발명품 범주 중에서, 자, 해석해봐. 그쵸, 가장 높은 퍼센티지는 뭐의? 여성 써요. 매일에다 미쳤고, 너 여성 되고 싶냐? 매일에다 써요. 매일. 남성입니다. 남성. 네? 그래서 남성 참가자들의 가장 높은 수, 뭐예요? 남성. 컨슈머 프로덕트죠? 무슨 재? 소비재입니다. 써요. 여기 써. 여기다 밑에다 써, 얘들아. 이거 소비재. 여기다 써, 빨리. 소비재. 뭐 자동차나 여러분이 사자마자 쓸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소비재예요. 자, 헬스 사이언스는 뭐예요? 그쵸. 건강학이라 쓰세요. 건강학 발명품 뭐 있을까? 주사기 뭐 이런 거. 너무 단순한가? 네, 인바디 이런 거. 인바디 뭔지 알지? 환경 발명품. 환경 발명품은 뭐가 있냐? 아, 에코백. 자, 그 다음에 웹 베이스드 토스. 써요. 인터넷 기반의 발명품. 자, showed interest. 뭐를 보여줬다?
그쵸. 관심을 보였다. In ing 뜻이 뭐예요? 뭐, 아예 interested in이구나. 뭐에 관심을 보였죠? 발명품. 그쵸. 소비재 발명하는 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 그 다음, for 라고 적고, for 쓰죠. 뭐뭐에게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건강학 발명품에게 있어. 자, 여성 응답자들의 퍼센티지는 트와이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두 배 이상. 그쵸, 두 배다, 두 배다예요, 두 배다. 배수 다음에 as 나오면 뭐더라? 만큼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보다. 그쵸, 보다. 그 비교도 병렬인데 that 별표잖아요, 여러분. that. that이 가리키는 게 뭘까? 소비자 아니에요? 여러분 병렬이라고 했잖아. 여기 보면 of female respondent 아 뭐야 respondent 있죠. 여기 of male respondent 있죠. 에? 아, 여기 of 있잖아. 네. 여기 of 있잖아. 그럼 대시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죠 이거. 이해가? 퍼센티지 받아요 이 that은. 써요.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퍼센티지 대 퍼센티지로 해야지. 그러면 대시 뭐라고? 그러면 남성 응답자들의 뭐에? 아니 뭐에? 퍼센티지 보다 써요. 에제에다 여기에선 보다로 바뀌어요. 보다 두 배다 이거죠. 자 환경 보세요. 15에 두 배 맞아요? 15에 두 배 맞냐고. 네. 네, 30배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퍼센티지 포인트 갭. 갭이 뭐죠? 차이. 그쵸. 차이는, 뭐와 뭐 사이에? 그쵸. 메일이 남자, 피메일이 여성. 그래서 페미라고 하잖아요. 페미. 페미가 뭐야? 페미니즘의 줄임말이잖아. 여성 인권주의자잖아. 그치? 어? 그래서 페미가 거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예? 자, 아무튼 남성, 여성 사이에 퍼센티지 격차가 가장 뭐하다? 작다. 뭐에서? 환경. 그쵸. 환경 발명품 몇 차이에요? 1. 1. 그러니까 가장 적죠. 갭이. 자, 그 다음에 웹, 토스. 4에 답이죠. 4. 뭐뭐에게 있어. 그래서 웹 기반. 발명품에 있어. 여성의 뭐는? 예, 여기 대시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쵸, 퍼센티지. 여기 보시면, 여기 of female respondents, 여기도 뭐야, of male respondents, 이런 식으로 병렬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 대시니까, 여기도 퍼센티지 이렇게 받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성 응답자들의 퍼센티지가 남성의 절반 이상이야, 이하야? 이하. 이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웹디자인 봤더니, 26. 절반이 몇이죠? 26의 절반이? 13. 13인데, 그거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네. 그치? 예, 이게 틀렸네요. 써요. 이게 틀렸네요. 써요. less than에다 밑줄. 이하. half는 뭐예요? 절반. 그래서 절반 이하가 아니라 절반을 넘죠. 지금 13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 14니까 less than이 아니라 뭐로 써야 돼? 그쵸. 바꿔주세요.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만 닥쳐줘. 네, 써요. more than으로 바꿔줘야죠. 네, 선생님이 가수가 꿈이에요. 이루지 못한 꿈. 지금 올리잖아. 이제 섭외 온다. SM과 JYP에서 전화 온다. 내가 전화번호도 남겼거든. 어? 자, 그 범주에서 다른 발명품. 기타죠? 여기 써요. 아더에다 붙였고 기타. 기타. 아우 졸려. 자, 각 젠더에 답이 있고 젠더가 뭐죠? 성별. 그쵸, 성별 집단의 응답자가 둘 다 몇 프로 이하다? 둘 다 10% 이하죠? 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